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호빗하고 우주목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식을 했냐면요. 이게 두 개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로 놓고 보면은 구분이 너무 힘들 정도로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확연히 다르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게 우주먹이고 어떤 게 호빗인지 맞추셨나요? 보면은, 색깔로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색깔은 뒤에 빨갛게 생긴 것이 빨간 물이 들은 것이 호빗이고, 여기 가장자리에만 물이 든 것이 우주먹이에요. 네, 그럼 우주목과 호빗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주목과 호빗은 염자의 변이종이에요. 변이종이면서 염자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빗과 우주목은 서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이 혹시 그 반지의 제왕 그 걔네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호빗. 제가 요거는 이제 농장 사장님께 드린 이야기인데요. 우주목은 들창코라고 해요. 이게 코가 들린 것처럼 들창코라고 생각하면 잘 이어지고, 뒤에 호빗은 이렇게 커가면 커갈수록 이렇게 돼지코처럼 두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지코처럼. 그래서 요것은 호빗은 돼지코라고, 일명 돼지코라고 하고, 우주목은 들차코라고 하면은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원산지는 두개다 남아프리카예요. 원래 호빗은 호빗이고, 우주목의 원래 학명은 크라실라 오바타 골룸이에요. 그러니까 골룸과 호빗 둘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이름이죠. 특이한 이름이에요. 호빗의 학명은 크라실라 오바타 호빗. 둘다 크라실라 속이라서 같은 형제라고 하나 봅니다. 우주목은 원산지가 이제 남아프리카고, 꽃은 겨울에 피고요. 분홍색 꽃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목이 들창코라고 하기도 하지만 슈레키 모양을 좀 닮았다고도 하죠. 네,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키우는 거는 이것도 염자 키우기하고 똑같이 크게 힘들 거는 없고요. 요 아이들도 염자하고 똑같이 목대를 형성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기 쉽게 호빗은 돼지코, 우주목은 들창코. 둘이 놓고 보니까 확연히 틀리죠? 저렇게 호빗은 빨간 햇빛에 내놓으면 빨갛게 물이 들고요. 우주목도 물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장자리에 물이 들면서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이름은 많이 다르고 또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과 골룸 그런 이름을 가지고 특이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른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 들어갑니다.
분갈이 완성입니다. 분갈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우주목과 호빗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 공통점,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키우는 법은 다른 다육이랑 거의 다를 바 없고, 햇빛과 바람 좋아하고, 물은 많이 줄여주셨다가 한꺼번에 저면가스로 듬뿍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살균제, EM, 그 살균제 희석해서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 요것도 뭐, 잇꽂이 아니면 삽목으로 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분갈이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물을 주시면 돼요. 뿌리가 조금 놀랬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시기보다는 여기 화분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 일주일 후에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호빗과 우주목 와이들 분갈이를 한번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예쁘게 자라는지 그 자라는 과정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